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교수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제3장, 제4장, 3장은 토지 등및 지적 정리, 4장은 지적 측량을 공부를 했어요. 그거를 오늘 요약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먼저 볼때 토지 이동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토지 이동 이렇게 하면은 토지 이동의 종류는 다양해요. 여기마다 개별적인 다 성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처음에 신규 등록이 나오죠. 이거는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하나,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고 두 개만 딱 알면 돼요. 이 등록 전환에서는 한 개만 알면 됩니다. 임야 대장에서 등록 전환을 할 때는 청량을 해야 돼요. 청량을 할 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임야 대장의 우리가 토지 임야 대장의 면적과 경계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신청으로 정정을 하느냐,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해두면 돼요. 합병은 있잖아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양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지목이나 축척이나 등기 여부나 공유 지분이나 지번 부여 지역이나 주소나 동일해야 합병해 주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으면 합병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등록 말소입니다.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었다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요. 그럼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 하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회복이죠. 그죠? 등록을 말소했는데 3년 있다가 그 지역을 다시 매립하게 됐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 회복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닙니다. 회복은 90일이 아니에요. 말소가 90일이에요. 그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말소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통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축척 변경인데 이렇게 하겠어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나요. 임야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축척 변경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거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을 해요. 단 면적만 새로 정한다. 그다음에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축척 변경 사유서, 토지 소유자 동의서, 축척 변경인의 의결서, 지번 등 명세서를 승인받을 때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의 절차를 보면은 자, 여기에 날짜가 많죠. 숫자가 많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축척 변경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은 20일 이상 시행 공고를 하고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그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청량을 하면은 면적이 변하죠. 그걸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면적의 정감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청산금이 산정이 되었다면 15일 이상 공고하고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하고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납부는 6개월, 지급은 6개월,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지료공부 정리, 등기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시행 공고하면 공고 내용이 네 개가 있어요. 확정 공고를 하면 확정 공고 내용이 네 개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 확정 공고의 시기는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이 확정 공고 때 토지동이 일어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한 게 보세요. 시행 공고의 내용 네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확정 공고의 내용 네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정 공고 시기입니다. 시기. 이거는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이렇게 해두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축척 변경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했죠. 그러면 장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때 토지 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보고 정리를 하고 지적도는 확정 청량 결과도를 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 위원회인데 자,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고 그 중에 주민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 이하라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원은 지력소관청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지력소관청이 지명을 해요.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4개입니다. 축척변경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회의를 할 때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하고 대위 신청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공공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은 15일 이내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하였다면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대신할 수 있고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어요. 도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 그럼 여기서는 공사가 준공된 때 15일 이내 지력소관청 이 세 가지를 이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인데 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8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지적위원회 의결, 등기관의 통지,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력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이거를 암기해 두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정리 후의 절차인데,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토지의 표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이고 변했다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의 표시가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것만 공부하면 돼. 그럼 아닌 거는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동의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요 두 개만 공부하면 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는 두 개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 통지 대상이 있고 시기가 있죠. 요 대상은 자 이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 소유자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느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알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이 다섯 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세 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거든. 그럼 신청한 건 통지 안 하겠죠? 직권을 한 건 통지합니다. 이 세 개는 직권을 하기 때문에 통지해야 돼요. 여기에 도시개발사업과 대위신청은 소유자가 한 게 아니죠? 통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통지 시기는 두 가지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자, 우리 기억해 두면 돼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등기 촉탁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이 일 안에서는 소유자 변동이 오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거든.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소유자 정리는 두 개를 딱 기억하면 되죠.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죠. 따라서 등기부를 보고하면 됩니다. 그게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고 네 개를 암기하시고, 신규등록 있죠. 신규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청량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의 대상인데, 우리 법에서 청량의 대상은 13가지요. 그 중에 축척 변경과 지력 확정 청량은 경계점 자변으로부를 비치하는 지역이고, 지력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 검사 청량과 지력 재조사 청량이죠.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개,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죠.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됩니다. 청량의 절차입니다.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는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 검사와 지적 재조사.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지력소관청에다가 제출하면 돼요.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날짜를 더 주는 겁니다. 이때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을 하고,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죠. 검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지력소관청이 검사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하나, 지력삼각보도점과 지력도근점을 묶으세요. 그래서 지력삼각보도점과 지력도근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력소관청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력삼각점은 열람 발급한 실효리사도 되고 지력소관청도 된다. 이렇게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죠. 그죠?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지력청량적부심사를 담당을 하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고 업무는 5개죠. 그죠? 정책개발, 연구개발, 재심사, 청량기술자 양성, 지력기술자 징계. 이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10명,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은 국토교토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회의 소집인데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죠. 회의 소집할 때 통지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재측은 제외입니다. 심사, 재심사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죠? 자신 위원 안 되죠. 배우자 안 돼요. 친족 안 되죠. 증언, 진술, 감정을 한 경우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안 됩니다. 대리인이 됐다는 것은 관여를 했죠. 안 되는 거예요. 처분 부작위에 관여를 했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재측상 다섯 개도 기억해 두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 지력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출제위원이 심사를 묻는지 재심사를 묻는지를 구별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럼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거든. 그럼 이 일 안에는 시도지사가 와야지 국장이 올 수 없고 지력소관청이 올 수 없어요. 그럼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담당을 하거든. 그럼 이 일 안에는 국장이 와야지 시도지사나 지력소관청을 올 수 없어요. 그럼 이제 하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력청량 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가니까 청구서는 시도지사한테 가요. 그럼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 보내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 심의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가 60일 가지고 부족하다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심의 요결했다면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그 청구인들은 결과에 불만족, 불복하면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절차와 이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전부 다 동일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고생을 했네요. 마치도록 하죠.